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2강 수능 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Example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mple 1은 그냥 실용문이라서 뺐습니다. 자, Judith Oris Coffer 얘는 자, was born 비번 수거죠. 태어나다. 자, 작은 마을에서 in Puerto Rico에. 자, when 그녀가 어린 아이였을 때 끊어주시고 그녀의 아빠의 military 군대 직업. 자, 군대 직업이 툭 데려갔어요. 자, to 전치사를 썼죠. 자, 가족을 프레스턴 뉴저지에 미국에 그리고 다시 자, to 이렇게 똑같이 또 to 이렇게 썼어요. 자, 어거스타 조지아에. 자, 그다음 어버 where. 자, 그래서 콤마 찍었죠. 관계대명사에 관계대명사란다.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and 대열로 바꿨어도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 그녀는 자, 주디스는 자, eventually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어요. 자, eventually는 결국 자, 얻었다. 자, BA가 여기서는 학사를 영어에 자, from 자, Augusta College에서. 그리고 그녀는 자, later 삽입절이고요. 나중에 얻었는데 MA는 박사 학위를 영문학에 자, from Florida Atlantic University에서. 그리고 did에서 강조용법이죠. 정말로 자, graduated 써도 되는데 did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졸업했는데 graduate work. 자, 하면 아니 do work를 썼네요. did a work 이렇게. 자, 졸업 작품 을 했는데 그래서 강조법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어 월크로 자, 졸업 작품에 일을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 그다음 although 양보의 부사절. 비록 자, 주디츠가 자, is known이죠. 가장 잘 알려졌지만 자, for 그녀의 작품인데 자, creative non-fiction으로 창의적인 non-fiction 로 잘 알려졌지만 양보의 부사절. 그녀는 주디스는 시작했다 그녀의 글쓰기 경력을 자, 위드모랑 포이트리로 시. 자, 자, 그녀의 초기의 이멀전. 이멀전이 주어죠. 몰입. 그녀의 몰입인데 자, 인 보스 AMB였었나요? 자, 몰입인데 인 보스 AMB지 않네요. 프레토리카는 아메리칸 컬처까지. 자, 하면 프레토리코와 미국 문화의 몰입은 몰두하다. 자, 그래서 셀 수 없죠. 단수 has shaped 형성해왔다. 계속적 용법. 그녀의 멀티전. 여기서도 빈칸 내키 낼 수 있죠. 멀티전 어프로치를. 자, 틀린 거 골라라 하면 다양한 장르. 자,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형성했다. 그녀의 작품인 자, 동격으로 썼어요. The Latin Deli. 자, 동격의 보어. 그녀의 작품인 얘는 자, 커남 and which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계속 좀 and is로 바꿨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작품은 자, was nominated 되었지만 그럼 되었는데 후보가 되었던 저 퓰리처 상의 이 작품은 explores 3인칭 단수 s 탐험 하는데 다양한 장르를 탐험한다. 그래서 어이가 없네 이게. 자, and combining 하면서 실제 지금 주어는 누구냐면 그녀의 작품이에요. 그녀의 작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 자, 그녀의 작품의 성질은 능동의 뜻으로 combining 하면서 결합 시키면서 결합시키는데 poetry 시와 short story 소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독백 나레이티브 독백을 결합시키면서. 자, 그녀는 is also 그녀는 또한 자, author예요. author는 작가인데 자, of children's book 하면 뭐 동화겠죠. 동화에 2010년에 그녀는 introduced 소개되었다. 자, into Georgia의 자, writer's hall of fame까지 나왔네요. 자, hall of fame은 작가의 명예의 전당 에 소개되었다. 그래서 뭐 이 여자가 그렇게 유명한 여자다. 프레토리코면서 미국인이면서 라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문학가 주디스 오리츠 쿠퍼.